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제목 보세요. 가을 하면 감, 감 하면 가을인데 지금 벌써 감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지금? 예, 다 떨어져서 없어졌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런가 보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연 들으시면 아마 야 기가 막히다 소리가 절로 나오실 왜요? 겁니다. 지금 경남 창원의 마을이요. 이른바 단감 실종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감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농가들이 이제 야 드디어 감을 처음으로 수확하겠다라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농장주가 단감을 드디어 수확할 생각을 하고 딱 갔더니 네. 무려 160그루의 나무 중 100그루 정도의 단감이 실종 떨어졌나?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농가에서 사라진, 즉 하나의 농가에서 사라진 단감 분량만 해도 얼마일까요? 어머나? 만 톤에 달한다고 만 합니다. 만 톤이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어머나.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1톤 분량. 그래 1톤 분량이에요. 1톤. 물론 1톤도 만 엄청난 거예요. 물론 이제 만 톤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톤 감이 지금 사라져버린 감이 1톤이라는 게 엄청난 양이잖아요. 여러분 감 무게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1톤이라는 그 엄청난 양의 감을 박주 변호사님 아무도 모르게 이걸 훔쳐간다? 따간다?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요. 이 피해를 본 농가가 이 한 곳 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나. 한 주 동안 한 읍내에서 이 도난 사건이 당한 단감 농가가 모두 세 곳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절도 사건 아마 전문 절도단 소행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어허. 왜냐하면 이 단감을 떼갔을 때 가지를 만약에 손으로 뜯었으면 약간 가지가 울퉁불퉁하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네. 이 도난당한 나무 가지들을 봤더니 굉장히 가위로 자른 것처럼 반듯하게 이제 잘려있었던 겁니다. 뭔가 도구를 썼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 도난당한 이 단감들을 보면 판매를 위해서 출하를 앞두고 있었던 최상품 사건 그러니까 크기가 크고 품질이 좋은 이런 단감들만 골라서 훔쳐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문 절도단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피해 양이 많다 보니까 피해 액수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단감은 가을이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출하를 앞두고 농민들이 미리 예약 주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예약 주문 받았던 단감이 모두 도난 했으니까 사실 그게 다 피해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 액수만 1,000만 원 이상이 될 어머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가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이 맛있게 빨갛게 익을 그럴 때잖아요. 그러면 춘영 변호사님 네. 전국에서 여기에 맛있는 단감 뭐 두 박스 배달해 막 주문이 막 밀릴 거야 그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허탈할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한해 농사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농민들, 특히 단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이때만을 기다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특히 이 분들 마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사과 과수원을 했었었는데 정말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오가면서 제일 좋은 거 뚝뚝 따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거는 근데 사과설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장난이지만 이거는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진짜. 네. 한마디로 1년 지은 농사를 완전히 다 망쳐버린 이 세상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그 야간에 2인 이상이 같이 했다고 하면은 특수절도로 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내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하의 유기징역 처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세 곳의 어떤 그 단감 농장에서 이름 단감 그 절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가 산 깊숙하게 있어가지고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 사안을 털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아마 탐문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 한번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 농가의 공통점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수와 농가를 비추는 CCTV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 범죄 조직의 일원에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이제 여러 가지 경찰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니까 이 마을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CCTV가 어떻게 족집게처럼 없는 곳만 골라서 범행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 농장 주인들에게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의심 가는 사람은 없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렇지만 사실 상품성 있고 크고 좋은 감만 따간다? 또 잘린 나뭇가지가 바느닥에 잘려있다? 이 단감 농사를 잘하는 전문 절도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됩니다. 세상에. 거기다가 CCTV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현지 사정에 밝은 마을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또 한 가지 이 농가당 20kg 상자 30개에서 60개씩 훔쳐갔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닙니다. 두 명 이상의 공동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이미 경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주변 탐문을 토대로 절도범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봐도 이건 전문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 많은 단감을 무슨 이렇게 세숫대에 담아서 퍼 날랐겠어요? 아니잖아요. 차량으로 대형 트럭으로 한 번에 한 농가에서 저 가지를 잘라내서 얼른 실 왜 신속하게 범행을 해야지 남의 눈에 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 전문 절도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반드시 지금 이 지역이 민심이 흉흉할 거예요. 반드시 경찰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더라도 이 절도단 잡아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